안녕하세요. JMS 골프클럽 이주현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바른 그립을 잡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그립은 볼을 멀리 똑바로 치기 위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립을 잡을 때 항상 양손이 박수를 치듯이 마주보게 해주시고요. 왼손의 그립은 악수하듯이 내려놔서 손가락으로 잡고 감싸주실 건데, 이때 엄지가 이렇게 멀어지는 게 롱썸, 잡아당기는 게 숏썸인데요. 롱썸과 숏썸의 차이는 롱썸보다는 숏썸이 조금 더 그립감을 더 강하게 잡히기 때문에 숏썸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오른손 손바닥을 보면서 그립을 잡게 되시는데요.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훅그립이 발생을 하면서 올바른 스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른손 그립은 왼손으로 다가가면서 잡아주시는 거지 손바닥을 보면서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왼손의 그립은 악수하듯이 손가락으로 견고하게 롱썸보다는 숏썸으로 잡아주시고, 오른손 그립은 왼손으로 다가가듯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오른손 손바닥은 왼손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손바닥을 보면서 잡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손 손바닥은 다가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게끔 걸레를 짜듯이 잡아주시게 되면 좀 더 견고한 그립으로 잡히기 때문에 공을 좀 더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는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MS 골프클럽 이주연 프로였습니다.